고객님들 이분들을 딱 보면은 또 유명한 분들이 누구누구 왔다 갔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또 자주 오시죠? 아이유 씨. 저희도 아이유 몇 번. 몇 번 오셨던 거. 저희 숫자 잘 안 세요. 또. 예. 최근에 그 정우성 이정재 같이 오셨더라고요. 함께. 현빈 씨. 근데 그 박현빈 씨입니까 그냥 현빈 씨. 뭐 두 분 다 좋은 대단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정한빈. 아 현빈 씨. 두 분 다 대단한 분이지만. 아 그럼요. 저는 아 오셨었죠. 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내. 너무 또 칭찬해 주셔갖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뭐 우동이 맛있어 봤죠 뭐 우동이죠 뭐. 그냥 뭐 밀가루 반죽이잖아.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고기도 그냥 고기 아닙니까? 굽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고기는 고긴 달라요. 송은 셰프가 가위질을 잘해줘요. 잘 잘라줘. 그래서 이 단면이 깔끔하게 잘 나. 가위 좋은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오목 가위 쓰는 거. 또 두 분의 경력이 화려합니다. 두 분 다 일단 미쉐린하고 인연이 있다. 저희는 뭐 한 7년 정도 이제 미쉐린 가이드가 한국에 들어온 뒤로 가이드가 소개하는 맛집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죠. 맛은 좋은 것 같아. 저는 뉴욕에서 일을 오래 했었고요. 예. NY. 네. 거기서 미쉐린 식당에서만 일을 했었고. 본인 가게가 아니었어요? 다른 셰프님이 받아놓은 미쉐린에 이게 발을 담근 거네요? 그것도 큰 거거든요. 아, 그럼요. 뉴욕에서. 거기에서 부주방장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그것도 한국인으로서는 좀 드물죠. 그러니까 마치 헐리우드 영화에 우리나라 배우가 캐스팅된 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쉽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역시 선생님 네. 적합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셰프 중에 그래도 정말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비록 가이질을 하고 있어도 진짜 실력 좋은 친구거든요. 되게 아쉬워요. 아쉬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매콤하네요, 매콤해. 예,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어서 오 박사님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고객님들께서는 과연 어떤 고민으로 금쪽상담소 찾아주셨을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황 자체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약간 이중생활이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서 3주 미국에 있고 3주 한국에 있거든요. 현재 제가. 그러니까 3주 동안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 이제 공부가 치거든요. 가서 이제 삼끼, 세끼, 세끼를 다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죠. 오, 대단하시다. 아유, 그러시는구나. 아이고.